조금 인내심, 참을성 이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? 그게 좀 부족해요. 알아요. 그런 거 욱하는 게 급해가지고. 네네네. 성격이 급하고 네, 욱할 때도 있고. 네. 그리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. 네. 저 한경도 스타일 저 똑같아. 좀 그런... 기분이 좀 자주 우리 흔히 말하면 좀 변덕이 죽을 듯하다 뭐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으세요? 조금은 있어요. 네네. 인정해요. 네네. 또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. 제가 그냥 뵀을 때는 약간 충동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. 약간 충동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. 충동성. 충동성이라는 게 난폭하다의 뜻이 아니고요. 차근차근 그 다음 단계로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차근차근 가지 않고 반응이 좀 빠르고 그리고 행동으로 좀 바로 옮기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동성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어머님처럼 이게 충동성이 높을 때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냐 하면 자기 조절이에요. 요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기 조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안에는 감정, 행동, 생각, 말, 욕구 다 들어가요. 요게 조절이 잘 안 되면 본의 아니게 말이 툭 튀어나오니까 약간 오해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욕도 나오고 또 어떨 때 보면 감정도 우리 감정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. 네. 희노애락에서 좋을 때도 그 좋은 게 조금 과하면 너무 좋고 네. 인정, 인정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슬픈 날도 있거든요. 울적한 날도 있고 그러면 막 너무 슬프고 네. 이 업다운이 네네네 갭 차이가 커요. 네네. 그건 인정하거든요. 네네네. 생각을 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결과 예측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조절, 자기 조절을 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. 이런 네. 음식에 대한 욕구 조절에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조금 당뇨가 조금 있으세요. 그러면 이제 음식 조절이 되게 좀 힘드시 많이 잘해야 되는데 당뇨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걸 딱 끊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.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힘드시니까 그거를 가끔씩 조금씩 드시면 저는 이제 엄청 제가 이제 엄마한테 좀 되게 독하게 말씀을 드려요. 제가 예전에는 콜라를 어떨 때는 진짜 심하게 먹을 때는 하루 한 박스도 먹었어요. 캔으로 돼 있는 거? 케이크는 하루 하나였어요. 자꾸 트러블이 나고 부딪히고 참 많이 하단 맞았어요. 막 버럭버럭거리고 단 거 먹지 말라고. 사실 조금 제가 걱정했어요. 왜냐하면 노년기에 들어가면 몸도 옛날 같지 않고 거기다 또 잘 관리하셔야 되는 당뇨도 있으시고 그런 이제 식욕이나 뭘 드시고 싶은 욕구도 좀 조절이 쉽지 않지만 이때 뒤따라오는 감정, 감정도 조금 조절이 어려우면 이게 이제 느껴야 되는 정도보다 더 많이 느끼죠.